지금 랜드마크로 가입하고 여러분들과 힘차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4명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청취자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후원 받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정권 김혜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유인 김혜시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한 국제신문 대표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덕상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인 것 같은데? 아, 고인돌이다. 아, 이게 녹출이 됐네. 대박인데. 이야, 눈으로 직접 보다니. 기적의 도서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 유라 기적의 도서관 잘 되어있네. 서울은 선택이네. 강풍에 폭우주의 보이는데. 어, 들어가지 마세요. 좋네. 잘했네. 오. 기적의 도서관 그때 왔었는데 이걸 못 봤네. 확실히 그들이 오면 쭉 둘러봐야 돼. 어, 최소한 것 같아.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까? 다 안 핀 것 같은데. 맞지? 내리면 다 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기적의 도서관의 왼쪽에 있습니다. 아, 날씨 좋다. 타고는 좋아. 감탄이 절로 나오네. 내일이면, 오늘이 3월 26일이니까 3월 27일, 2022년 3월 27일이면 정말 곳곳이 시원하게 됐을 것 같네요. 기적의 도서관인데요. 가자. 김해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는 코스였는데요. 저희가 좀 바뀌어서
관령산 버스는 대청계고, 독립선은 대청천, 대청고등학교를 지나서 대로변을 따라 쭉 돌고 다시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건강을 위해서 허리손 한번 해주시고요. 네, 목 돌리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손목, 발목 강하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잡으시고 어깨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마지막으로 무릎 한번 풀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기념사진 촬영해야 되는데 기념사진 다 자리를 자 이어서 다음 참가하시는 분은 자주폭포 1등 격투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격투터로 들어오셔서 격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름 있으면 얘기한 안 되는 거지?
허파리는 먹었는데. 아, 좋다. 여러분께 동영상 편집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 뒤에 장미 누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벚꽃도 내일 오면 확 피겠네. 언제든지. 고등어들 벚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동 신안교입니다. 무지개 다리라고 다리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저도 늦었지만 저기 어르신도 늦으신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아, 이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번 주 내일하고 다음 주 꼭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꽃이 한창이고요. 박물관도 김해 기적의 도서관하고 유라 유적 박물관하고 구경 오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안교입니다. 어디로 가셨지? 아. 와. 시래기 소갈비찜 하는 데가 있냐? 달토끼 떡집. 하루 전날에 오늘 새벽이죠. 그 강풍주의보하고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김해 유라는
날씨가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혼자 가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까먹을 수가 있겠네. 혹시 요 표시가 가는 길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이제 반룡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사람들이 좀 빨리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걸음으로도.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1.4km 왔네요. 이런 거 잘 해놨네. 한 35도 정도의 경사도입니다. 아마 저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빨리 가시네. 이런 차는 이제 지나온 것 같고요. 천천히 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주시네. 하늘 장만대도 있고요. 건너가는 게 아니고 터널 직진이 강원 터널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가는 차들을. 저희는 이쪽으로. 아, 이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대청 위에로 되어 있는 건 대청 터미널입니다. 아, 내려가네. 나만 두고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시네. 가야왕도 김해강 들어가 있네. 불모산 된다고 하네. 길 잘 되어있네. 야, 페인트 칠한다고. 보라색 목련하고 흰 목련이 있네. 독림성 선원 은암 선문화센터 입구 300m네요. 원래는 저리 갔다가 원래는 저 길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이라 보자. 원래는 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코스가 원래 저 길로 갔다가 이때네 아마. 아, 그럼 저렇게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있는가 보죠. 다시 내려오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유, 산수유. 아이고, 한번 찍어 주고. 아, 여기 또 차 대놓고. 얼마 전에 장애인 오시기에는 걸으실 수 있는 분이면 천천히 걸으시면 될 것 같은데 휠체어는 불가능입니다. 아, 차 대놓고 와도 되겠네요. 다시 김해 또 바닥은 충북선에서 저까지 왔던 길보다는 그쪽이 좋네.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를 맞췄네요. 입장된 곳. 그곳에 벚꽃도 구경할 수 있고, 기온 후에 오시면 이렇게 예쁜 물을 갖고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겠네요. 아, 마스크 끼고 머리 금방 손에 달라붙어갖고 마스크 끼쳐서 후우고 떠나니 들고 있었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운동기구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뜻밖의 시계
고천꽃. 백화원 중생이네. 이마 실험실 카페는 잘해놨네.
대청고등학교네. 현재 위치는 대청문화거리고요. 청미래공원입니다. 대청고등학교고요. 정식 이름은 김해대청고등학교입니다. 맞은편에 그 가보 마을 400 유동이 보이고요. 바로 옆에 예쁜 꽃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쪽을 돌아서 그 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강릉산 입구인데 아까 올라가서 돌아오면 그렇겠네요. 여기도 한 며칠 있으면 벚꽃이 피거나 벚꽃 맞나? 벚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벚꽃이 피거나 뭐 초록초록한 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그 공지에 놨던 저 걷고 싶은 부산의 그 걷기 코스하고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강릉산 코스가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고 해서 아까 그 광장에서 기적의 박물관 거기 있는 광장에서 소두에 변경된 코스를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장유 누리길 표시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나왔던 박릉산 올라가는 입구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올라가셔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덕정로 교회
를 지나서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래야 그 비가 있네.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지정계시대가 있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김해목재문화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대형 리첼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마을이라고 했네. 또 천이 흐르고 있네요. 아, 됐다. 3월. 저쪽으로 가면 창원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유라학교 차로 방향으로 나옵니다. 끼고 돌아. 이 길도, 이 다음에 그, 1시간 53분째 걷고 있습니다. 저번 때는 그 양산천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이 다음에 통도사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라촌도 상당히, 걷기 좋고, 봄에 설렁설렁 걸어 다녀도 좋을 만큼, 벚꽃도 많이 있고, 딱 지금 3월, 하순, 벚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공원이고요. 저 맞은편에 다리를 올라가서 다시 건너편 유라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정 교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황금정 홍칠나무 삼계탕집이냐. 율화중학교가 아래쪽에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또 가는 방향, 다른 곳에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데요? 지금 동룡산 코스로 대청천을 지나갔고 유라 내리면 벚꽃이 다 필 것 같습니다. 야, 이쁘기는 율화중학교 꼭 와보십시오. 율화중학교. 좋습니다. 좋아. 유라중학교. 아, 왔던 곳이네. 8.5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5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9, 30도. 됐어. 하나, 둘. 아니면 모니터에 목소리를 좀 더 주든지. 됐어. 하나, 둘. 헤이. 유라 카페 근입니다. 와, 길다. 아, 괜찮네. 김해 목재문화박물관도 요 건너쭉 끝에 있고요. 카페 거리에 오시면 목재문화박물관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소화기처럼 되어있네. 다시 운동 끼고 있는 데로 왔습니다. 아까 왔던 길이고요. 기재계 박물관에서 건너편 카페 거리, 유라 카페 거리에서 지금 제1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장유 누리길 걷기 축제고요. 유락 카페 거리에서는 벚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 벚꽃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나왔습니다. 피니쉬가 다가오네. 현재 2시간 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km 평균 속도 4.3km입니다. 탱크 여기서 이플레 설문 조사를 하시면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참가하셨어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띠하고 어디?